하고 미스포츠 국만 잘 들어가면 돼. 크레센도랑 세 개 연합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거 끝날 때쯤에 헷갈리면 공포 한번 딱. 아, 그림 같거든요. 그렇죠. 그 갈류가 전면에 살아 있을 때 이니시 걸면 좋겠네요. 엄청나죠, 그럼. 바텀 먼저 밀렸습니다. 와, 리신 진짜 도마뱀 갔어요. 도마뱀 갔네. 후 도마뱀. 예.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리신이 공템 두 개 가는 거? 오랜만에 보죠. 예. 예전에 제가 처음에 롤 시작할 때가 딱 저렇게 갔거든요. 리신들이. 10분의 올. 네. 뭐 한타 페이지는 쉐는 탑을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거 서로 보고 있어. 아니구나. 헤카림만 아는구나. 아 이거 죽었다. 죽었어요 쉐. 그림자도 금자 도발이 금자 돌진 있어가지고. 에 이거는 네. 금자 돌진 있어가지고 벽을 넘어. 아 또 죽었어요? 아. 아 이쿠 게임 오버. 리신 좋습니다. 이러면 바텀이 위험하죠 오히려. 아 이렇게 흥하면 리신 집에 가서 또 막 곡괭이 사는데. 헤카리 보고 있어요. 아 아 고치 밀어주고. 자 쉐 그 돌지 자 도발 자, 뒤에서 와야죠. 빼고 와야죠. 그렇죠. 아 잠깐 응원을 누구로 하는 거지 내가. 피버! 자 갈려 궁극기 풀 데미지가 부족해요! 이야! 그림마스터! 궁극기 잡을 수 있나요? 잡았어! 자 그 와중에 그래도 헤카는 궁극기를 잡았습니다. 자 앨리스! 앨리스 스키쿨 왔어요! 아이 근데 그렇지. 자 그래도 잘 풀었습니다 바텀 쪽. 근데 네. 문제 이러면서 미드가 문제예요 또. 미드 탑 깨지나요? 아 깨졌네요. 엘리가 2피로 탑을 깼네요. 아 깼어요. 애니 무섭네요. 네. 그나마 갈리오니까 정도 버티는 겁니다. 계속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블루가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탑도 이거 밀 이게 밀리면 이게 큰데 즐길 건 같네요. 네, 헤카리 빨리 오면은. 헤카림의 템트리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정령 형상을 후테크로 가는 것 같죠? 네 일단 정령으로 가야겠죠. 상대 애니도 세고 네. 그리고 뭐 잘 어울리고 쿨감도 있고 체력 리젠. 네, 체력 리젠 늘려주기 때문에 체력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와 정글이 라이너한테 덤벼요. 와 쉔 날라왔어요. 어, 와, 무빙, 무빙 좋아요! 무빙 좋아요! 무빙 보소? 아, 궁극 풀이에요, 궁극 풀이에요. 잡혔네요. 에이. 아, 무빙은 좋았는데. 다이브 당한 거잖아요. 아, 이건 뭐 당했다고 말이죠. 점으로 당했죠. 이것도 점으로 포함해서 2로 했죠. 점으로 당했죠, 이거는. 무빙은 좋았는데. 네. 마지막 음파까지는 피하지 못했네. 반대로 얘기하면, 쉔이 단결되지 딱 갔을 때, 리신이 그때 발로 뻥 찼어요. 그니까 상대의 무빙을 그냥 제어해버린 거거든요. 이미 그때. 오! 다이브에요! 자, 와 남아 있었네요. 갈려 왔어요. 자,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토끼 뭐? 아, 한 마리 토끼만 노려. 튕겼어. 튕겼어. 갈려 튕겼네. 갈려 튕겼네. 약간 느낌이 한 마리 토끼 노려 그때부터 이상했어. 약간 있었어요. 멘붕 거 아니야? 호크 형. 잘 피했긴 잘 했는데 피했긴 했지만 사지예요 사지. 아, 어차피 죽는 거였어. 네. 튕긴 척. 사실 약간 민망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살아 들어갈 수 있는 장면에서 튕기지 않고서야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었죠. 예,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사실 두 마리 토끼 안 잡았 안 노렸으면 한 마리 그냥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게임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그 분리예요 블루 팀. 아니 그 장인 팀이. 네. 와 쉔 템 잘 나오네요. 도발. 와. 근데 헤카림은 절대 안 죽어요. 오 오히려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와! 아, 너 이렇게 잘했니 호크야? 잠깐만 이거 죽을 수도 있어. 헷갈리지. 내가 알던 그 호크인가? 이렇게 맞아, 잘하지? 맞아. 아, 맞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호크가 이렇게 스킬 사용 되게 좋은데요? 이거 흥해가지고 집에 가면 라이 사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도 방템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호크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는데 오랜만에? 안 받겠죠.
아, 받아요? 네. 에이, 제가 놓고라도. 에이, 알죠. 파란팀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봤죠? 어, 리신 그래도 방템 가네요, 다행히. 대학은 잘 갔나 모르겠네요, 그가. 제사고 들어갔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예준이. 불리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불리해요. 어, 근데 헤카리, 그러고 보니까 갈류가 튕겼다고 표현됐잖아, 아까 그 상황이. 제대로 됐나 보죠. 바로 제적색 굉장히 빨리 아니면 순간적으로 뭐 마우스가 빠졌다 걷는가 선이. 아 근데 이, 요새 또 계절이 모기가 많은 계절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생긴 것도 약간 모기 같고. 이게요? 이게 어디 봐도 모기야. 아까 사무실에 있는 모기 못 봤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그 있잖아 안무는 모기 있잖아 큰 거. 에이 아님 말고 모기 안무는 그게 모기가 아니죠. 안무잖아요. 수컷이 안무나 암컷이 안무나 큰 게 안무잖아. 그래요? 예. 수컷 모기가 안무인다고 하는데 그 있잖아요 막 사무실 큰 거 날아다니는 거 그게 수컷 모기인가 봐요 안무는 게. 아 지금 리신이 딜이 굉장히 세고 애니가 6킬 노데스라서 아 6킬 노데스 템도 모렐로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대기 간 건가요? 예 라운드까지 나왔고 헤카림이 지금 딱히 흥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무난무난해요. 헤카림은.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봇도 약간 망하긴 했지만 지금 미포가 충분히 궁을 얹어줄 수 있는 딜이 나오는 템이 나왔거든요 이미. 저 정도만 나와도 아직 모르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한타가 어쨌든 잘 들어가면 대박 칠 수 있는데 근데 헤일도 있고 물의 감옥도 있어 이거 갈려고 한번 끊을 수도 있는 타이밍도 있어. 아 어디 죽었나요? 아 미포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나요? 아 훈 선수 어디서 어떻게 죽었냐 볼까요? 아 전멸 썼나요? 어 그냥 전멸 썼네요. 여기서 이렇게 죽었네요. 평탄. 와 전멸이라도 안 쓰게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괜히 도란 검 갖고 있어갖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그래도 아까 이길 수 있는 그 상황 있잖아요. 갈리오가 전멸궁으로 다 묶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네. 그걸 끊어줄 수 있는 챔프가 너무 많아요. 남이 선고 그걸 끊을 수 있는 챔프까지 다 고발 안에 포함시켜야 돼. 다섯 명을 다 도발해야 네. 돼. 그러는 사이에 미포가 궁을 얹고 토나가 그 궁이 끝날 때쯤 크레센도 그리고 그 후에 헤카림. 아이고 와 아이고. 어디 갔어 게임 오버. 아 게임 오버 크레센도가 없어요. 아 리신 좋은데요? 호크용 네. 배우겠는데? 호크용한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리신이 우와 정글인데 지금 와. 리신이 예전에 리신을 했던 이유 있잖아요. 네. 공격적인 정글로 우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사실 최근에 리신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또 군다리만 빼 갈 건가요? 네. 와 헤이 역헤이 대박 다 죽어요. 여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와 아직 미스포춘이 딱히 지금 어? 와 리신 무서운 게 없어요. 정글러 갈 자 미포가 전멸 썼어요. 베인 전멸 썼어요. 왜? 잡고 죽으려고. 아 이게 다 갈류 잡고 죽었잖아요. 패기 그니까 약간 어 어디 들어가 이거 이거 아 이거 장비라고 말하기엔 어? 이런 이득이죠. 어? 우물킬 나왔어. 어? 자 이거 우물 다이브 다이브인가요? 아 상대 우물이지 그건. 네 상대 우물. 예. 애니가 너무 세요. 그냥 한방에 한방! 걸리면 애니한테 한방이에요! 이거 멘부, 이거는 망골드 차입니다, 순식간에. 와, 애니! 뭐 조냐 사오나요? 공허 사오나요? 13킬 노드! 애니가 지금. 와, 이게. 너무 센데? 아이고. 얘 잘하는 애니? 아이고. 쿨? 아이고.
그 들이친 거죠? 아니요. 애니가 아니 아니야. 거야? 잘하는 애니.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들이친 거예요, 설마? 뭔 소리야? 야, 내가 북미 시절 하던 개그를. 아, 진짜? 아. 북미 때 서포트로 내가 CS 먹던 시절에 CS 먹고 욕 먹던 시절에 하던 개그를. 원래 그 롤에서 하지 말아야 할 드립도 있어요. 정해진 드립도 있거든요. 이게 아 신창원도 한계가 있죠. 네. 네. 안 돼 이거. 물한검 꼬리당해서 제자리 제자리 뒤로 갔네요. 리시 못 잡아요. 써렌. 아 써렌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경기도 패배. 아니 그냥 평타 쳤어요. 1경기 2경기. 네. 근데 네. 굉장히 오늘 다행스럽게 느껴진 게 뭐냐면 네. 장인어른의 주인공은 장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네. 다른 데서 재밌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리신과 애니. 리신 애니 전판에 1경기는 피즈. 와. 제드도 좋아요. 원래는 피즈 제드였는데 제가 그 컨텐츠샵에 올릴 때 일부를 군 선수의 피즈 장인어른을 올려도 돼요. 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올려도 돼요. 아 진짜로 부제로 가로 열고 피즈. 아 부제로 넣어도 되겠네. 아 그럼. 예, 당연히 제목은 헷갈린 장인으로 넣어야죠. 사실은. 예. 장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 콘텐츠죠. 아니. 아 방송이라도 흥해 될 거 아니야. 원래 제일 재미있었던 게 장인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던 장인 대전이었거든요. 아 맞아. 사실 이런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네. 어떤 우리가 섭외한 장인이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럼. 왜 상대 장인이 잘하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네. 세상은 냉정해요. 네 그렇죠. 냉정해요. 장인어른이 나왔는데 장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커스를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들이 또 워낙에 또 잘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요. 헤카림이 못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대가 워낙 특출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팀에서 항상 상황에 맞게. 이번에 샘보다 잘했어요. 나인전구도 샘보다 잘했어. 근데 한타에서. 쉔 장인어른이었으면은 그냥 헤카림보단 잘했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니 그 라인전은 확실히 헤카림이 이겼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어째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네. 이번에는 상대 다른 라인들이 워낙 또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특히나 애니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리오가 애니의 카운터를 쳤다고 말을 했었지만 그렇죠. 애니가 커가면서 로밍으로 네. 걷잡을 수가 없었죠. 네, 두 번째 제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넘겨주시고요. 저희 후원은 모주로 사이트 두 번째 제품인데 첫 번째 제품은 아까 그래픽 7분 한방 우리 쿨게이가 소개를 해드렸죠. 바로 두 번째 제품은 이 버터 포켓입니다. 아 굉장히 버터부터가 뭔가 느끼한 느낌이 들지만 그 버터가 아니라는 거. 그 버저비트 할 때 그 버터예요. 가격 보세요. 28,000원짜리를 14,800원에 할인해드리고. 아 이거 14,800원이라고요? 네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뻐요. 이 버저 붙어있는 버저만 10,000원짜리인데? 자 사이즈 보시면 미드부터 네. 2X까지 있어요. 어? 이거다. 옵션은 화이트 스카이브로 핑크 그레이인데 네. 제가 입고 있는 게 핑크예요. 아 이거 예쁘네요. 되게 예뻐요. 네. 되게 예뻐요. 아 일단 말이 필요 없는 게 그냥 제가 입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예뻐요. 라운드 때 가볍게 입을 수 있는데 네. 적당히 재질도 좋고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 포크에 레더 패치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아 요거 포인트 보세요. 딱 눈 두 개 귀엽잖아요. 눈이요? XX 눈 딱 눈 두 개 있고 여기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약간 빗돌 승급전 보는 느낌. 그 느낌이 약간 모시 느낌 나지 않나요? 시원해 보여요. 요새 많이 쓰이는 그 재질 그 되게 시원해 보여요. 네. 제가 입고 있는 게 피지크거든요. 제 화면을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굉장히 예뻐요. 이거 딱 마이크 빼고 보면은 네. 진짜 예뻐요. 제 화면 잠깐 넘겨주세요. 제 화면 예쁘죠? 되게 예뻐요. 잘 어울리잖아요. 또 핑크색이 또 얼굴이 되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게 핑크색이 어울리는 뭐 전제 자체가 얼굴이 돼야 되거든요. 네. 원래 핑크색은? 그럼요. 예쁘죠? 딱 봐도 가볍게 딱 입을 수 있고 시원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바지 뭘 입어도 뭐 아이씨. 청바지, 반바지, 뭐 긴바지, 팬티만 입어도 어울려요. 아유. 엄청난 제품인데 맞아. 가격이 싸. 원래 28,000원짜리인데 14,800원밖에 안 해. 아... 엄청난 제품입니다. 보세요 지금 화면. 에이 보세요 이거. 색깔도 저는 핑크지만 이게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화이트, 스카이블루, 핑크, 그레이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이제 이쁜. 그리고 이게 딱 디테일도 살아있고 여기 딱 포켓에 딱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원래 약간 이런 무지티 같은 게 이런 중요 포인트가 안 잡히면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싸 보여. 되게 저렴해 보이는데 포인트가 딱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저렴하지 않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뽑아드려야지 잠깐만 넘겨주시고요 뽑아드려야죠 아 오늘은 또 우리 어떤 또 애청자분을 이번에는 저희가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아, 해야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또 모두 또 회원이기 때문에 네. 자 이것도 다 무중에서 후원해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 문화상품권 한 분 누구 드릴까요? 이번에 지금 네. 22번 있으니까 23번에서 뽑도록 하죠 23번 23번이 몇 번째? 오늘도 23일이잖아요 네. 23일 11시니까 11번째로 가죠 11번째 저도 적겠습니다 네. 단군짝 내가 뽑으면 나예요 단군짝은 좀 빼자 이제 아니 아이 괜찮아 낙엽짝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뽑으면 제가 가질 거예요 23번 11번째 네. 제가 뽑으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걸렸었어요 한 번 두 번 걸렸어요 두 번요? 네 근데 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다 에이. 시청자분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양보 못해 오늘은 안 돼 아, 무조건 줘 너 가져 내가 뽑으면 내가 할 거야 아 이거 운이에요 이 수만 지금 댓글 다는 사람만 제가 얼추 추산 지금 추산해도 한 11번째야 네. 하나 둘 셋 넷 입질 온다 입질 다섯, 온다 여섯 야 입질 온다 일곱 아홉 아 다시 해 맞아 1 2 3 4 5 6 7 8 9 야 왔어 이 다음이거든 이거 왔어 아 난 줄 알았어 당근 나왔길 난 줄 알았어 아 나재현님 네 내 빛이 너 멀었구나 아 나지연님께는 저희가 문화상품권 만원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2부 마무리 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3부에서 네. 여러분들. 3부에서 흥하는 헷갈림. 한번 가야지. 다이브 막 20번 나오고 언제까지 리진 애니 그리고 PG에게 장인어른 타이틀을 내줄 겁니까? 지금 자존심, 이게 장인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상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마지막 경기예요 네. 반드시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자존심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1분은 PG 장인이었고요 2분은 애니 장인이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리신 애니 예, 맞아요 예, 맞다고 쳐 예. 3분 헤카림 돼야 돼요 헤카림 만들어야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장인 화이팅 잠시 뵙도록 하죠 뿅